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릉에 있는 바로 애니멀 스토리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에는 아기 동물이 이번에 태어나서 너무 깜찍한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고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아기 동물 어떤 친구인지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심장쿵 주의 진짜 100%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애니멀 스토리 동물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이름은 이충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우 제가 소문만 듣던 곳에 드디어 왔네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뭐 누구예요? 이 친구는 당나귀이고요. 십자 당나귀 품종이고 이름은 네. 이제 망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달이요? 네 망달. 네 망달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수컷입니다. 아 망달. 오 왜 이렇게 이쁘지? 자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전경인데요. 연못도 있어서 수소곤충도 아까 많이 있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 우와 대박.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여기 어우 다 써있네요. 레오파드 개코 우와 야 콘스네이크 하품하는 거 이거 보기 힘든 건데 우와 지금 여기 보아뱀이 지금 두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귀여워. 제 생각에 규모가 100평은 그냥 넘습니다. 한 150평은 될 것 같은데 와 사장님 근데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진짜 많아요? 몇 종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유류, 뭐 조류, 네. 뭐 어류 다 해서 한 150종 정도 있어요. 150종이요? 네. 야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우선은 온 김에 조금 보여드리자면 여기 앵무새 친구들도 많고요. 야 이 친구는 나일인가요? 네 나일무늬. 야 얘네 악마의 도마뱀. 여러분들 이 친구도 실제로 집에서도 많이 기르시는데 저는 키우면서 약간 많이 긁히고 물려서 조금 힘든 모니터긴 하고요. 무튼 그렇고요. 이 알거스 모니터 와 여기서 이만한 거 처음 봅니다. 진짜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우선 아기 동물 좀 이렇게 제가 쫙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요거는 뭔가요? 예, 피카츄 친칠란입니다. 아 피카츄? 귀여워. 오 올라왔어. 사장님 괜찮아요? 네 얘네는 이제 균형 감각이 워낙 좋기 네. 때문에 네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야 집으로 들어가. 와 프리드록이다. 아 맨날 봐도 맨날 귀여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장님이랑 약간 교감을 많이 해서인지 나 이렇게 핸들링해도 좀 행복해 보이는 표정. 표정 보이시나요? 이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 사장님 오늘의 네. 주인공 어디 있나요? 우와. 오 뭐야? 어디 갔어? 엄마 코바티예요. 오 애기들 어디 갔어요? 먹고 있어요 지금. 저기 배에 보면. 오 아 있구나. 네. 여러분들 잘은 안 보이는데 지금 엄마 코바티가 오 일어났다. 안돼. 야 미안해. 아이고 일어났다. 아이고 새끼 멧돼지 같이 생겼다. 우와 이 강아지처럼 잘 따르네요 코아티가. 코아티가 라쿤보다 네. 오히려 사람하고도 잘 친해지고요. 네. 네. 라쿤은 단독 생활을 하는데 코아티는 그룹 생활을 하거든요.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어서 그래서 훨씬 네. 잘 따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미쳤습니다. 코아티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4마리인데 4마리가 다 태어난 거죠? 5마리입니다 지금. 오, 한 마리는 아 저 뒤에 있다. 네, 꼬리 뒤에 숨어 꼬리 보였어요. 엄마는 지금은 좀 예민한 시기겠어요. 아직 네. 애기들을 돌봐야 되니까.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밖으로 꺼내왔거든요. 잠깐 데리고 나왔는데 와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너구리 부치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네 얘네는... 근데 제가 그거밖에 몰라요. 아 그러시나요? 네. 네네. 얘네는 이제 긴코 너구리 코아티라고 이제 말을 하는 종인이고요. 라쿤 아시죠 라쿤? 알죠. 네, 라쿤하고 가장 가까운 사촌지간이에요. 아 네. 라쿤 같은 경우는 단독 생활을 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이제 네네. 무리를 지어서 뭐 한 100마리까지도 무리 지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회성도 있고요. 그리고 긴 꼬리로 가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서 이제 나무 타기라든가 줄 타기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아 지금 겁이 많아서 지금 숨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엄마하고 약간 떨어져가지고 안에 엄마 있을 때는 엄마를 믿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친구들은 6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아 그러면 지금 대략 한 2주?
아, 아니구나. 아니, 3주 네. 한 달. 한 달 좀 넘었어. 한 달 됐네요. 네. 한 달, 한 달. 한 달 넘어서 지금 이제 과일 정도 먹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웃이 과일 같은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니까 잘 안 먹네요. 바나나나 아. 사과 이런 거 잘 먹고 있고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직은 사람 손길이 조금 좀 싫어하는 약간 그런 눈치인데. 아,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다섯 마리가 태어났는데, 지금 세 마리만 꺼내는 이유가 엄마가 이제 두 마리까지 없어서 좀 불안해하니까 세 마리만 꺼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티가 똥 쌌어요. 똥 제외하고 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똥. 얘들 보면은 이게 아직 새끼인데도 원래 이제 자연에서 원래 나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와, 근데 한 달 됐는데도 발톱은 진짜 저 엄마처럼 굉장히 길고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꼬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고야, 이거 진짜 너구리 그 꼬리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색깔도. 어쨌든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동물 태어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음에도 뭐 다른 아기 동물이 태어나면 놀러 오겠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또 재밌는 동물 친구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보세요. 어떡해. 근데 얘네들이 너무 온순하고 착해가지고 처음 보는 건데도 이렇게 살짝 손 내밀어도 막 물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찍는 걸 지금 얘가 또 인식을 해서 또 약간 얘 좀 방송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경계를 풀고 바나나를 먹기 시작하네요. 아, 깨물어 먹는 건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엄마 젖을 먹다가 왔잖아요. 이빨은 났을 텐데 이제 슬슬 뗄 때죠? 네, 젖 떼고 과일 제가 사과하고 바나나 주면 먹고 네. 엄마가 먹는 바나나 다 뺏어 먹고 네, 그럴 정도로 아, 먹성이 식탐이 좋구나. 아티야, 일로 와봐. 와우, 잔디에 풀어져 있는 아티. 아, 이게 또 이렇게 풀어주니까 얘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장님, 가끔 아티, 이 코아티 친구들 운동시켜줄 때 이런 데다가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나무화석인데. 아, 이거 나무화석이요? 네, 나무화석. 잠깐만요. 제가 겁이 줄 좀. 아유, 아티는 아직 애기여서 소중해요. 근데 이거 진짜 애들한테 운동시키기에는 진짜 제격일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물리려나요? 안 되겠다.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 그 안에서 네.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거 봤거든요, 제가. 여기가 나무로 이제 끌어안고 올라가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나무 타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 네. 어, 냄새 맡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 코가, 네, 땅 파고 코가 항상 젖어 있는 애들이 코아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동네 바보형 이런 것처럼 콧물이 있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네. 코에 흙이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네. 위해서 콧물이 계속 나온다 그래요. 근데 사장님, 죄송한데 사장님도 지금 코가 젖었네요. 아, 뭔가 무서워? 무서우면 내려갈게. 아이고, 아니, 이게 엄마 찾는구나. 아이고, 빨리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알았어. 아, 이거 엄마 찾는 소리죠? 네, 지금 이제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아, 찾는 소리구나. 네, 옆에 이제 같은 자기의 형제 자매라든가 찾는 소리. 아이고, 친구야, 여기 콧물 다 묻었다, 야. 이 친구는 여기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냥 콕 박혀 있는데, 여기 귀랑, 아이고. 앙증 맞죠? 이렇게 털이랑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저희 머리카락 만지는 느낌이 납니다. 예. 네. 와, 그리고, 우와, 오, 박쥐, 이거 그 박쥐 아니에요? 과일 박쥐? 우와, 저 이렇게 보는 거 처음입니다, 진짜. 우와, 오, 지금 요거 날개 있는 갈고리로 손처럼 사용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초콜로 매달려 있는데 얘네는 맨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매달려서 먹기도 하고 아~ 잠을 자기도 하고 응가도 싸고. 응, 먹어, 괜찮아. 옳지. 이야, 이 친구는 이거 다 큰 거잖아요. 멋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구아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진짜 가까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 돌기라든지 비늘, 무늬, 발색, 포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크죠? 무튼 오늘 이렇게 애니멀 스토리에 와서 이제 주인공은 코아티였지만 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 봤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박쥐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와, 오, 이렇게 하면 뽑히는구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좀 떼볼게요. 이거는 지금 떼도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우와. 우와, 됐다. 여긴 못 떼고 있었구나, 얘가. 아이고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떼줄게. 걱정하지 마. 옳지. 아, 떼니까는 얘가 저 여기다 뽀뽀했거든요. 어, 했어. 잘했지? 아, 이렇게 꼬리가시에도 이렇게 벗겨지는 건 저 지금 처음 알았네요. 와, 그리고 여기 또 물고기 관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만져도 되나요? 요,
이렇게 손을 펼치고 아, 네. 물고기도 우리 사람 체온에 의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억지로 잡게 되면 꼬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 자연스럽게 손을 펼치고 원을 그려주시면 대형을 하면서 다가오면서 뽀뽀를 해줄 거예요. 야, 이빨 없는 건 아는데 좀 야, 깜짝 놀랐다, 야. 이야,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진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렸지만 다음번에 또 올 수 있으면 제가 와서 좀 더 속속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분으로 만들기에 너무 부족해요. 무튼 이번에 강릉에 있는 애니머 스토리 와봤는데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우리 아기 코아티 그 다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과일박쥐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